반갑다. 내 이름은 잉여맨 좀비. 그리고 옆에 있는 좀비들은 좀돌이와 좀순이다. 내 친구들이지. 지금은 인간들을 사냥하고 싶은데 아침이라서 나갔다가는 이게 불타고 말이지. 아니야, 좀순아 나가면 안 돼. 아, 좀순아 지금 햇빛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멍청이 이거. 좀순이는 아무래도 바보라서 나가서 죽고 말았네요. 어쨌든 저는 좀비고요, 여러분들. 오늘 인간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동굴에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인간들을 오늘 잡아먹을 생각이에요. 호호호. 저녁이 되면은 맛있는 그 주민 고기랑 플레이어들 고기를 먹을 거라고 기대해라. 인간들이요, 저녁이 되면은 맛있게 먹어주지. 호호호.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저녁이 왔습니다. 야 좀돌아, 이제 나가서 우리 플레이어들 고기들 먹자. 가자 빨리와 멍청아. 자, 오늘 좀돌이랑 맛있는 인간 플레이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 좀비들 잘 있었냐? 그래 인사하고. 그래, 너네들도 저녁이 돼서 밖에 나왔구나. 그래, 나도 저녁이 돼서 이제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 얘들아, 이제 저쪽에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마을로 가서 우리 인간들 고기 좀 잡아먹을까? 어때 좋지. 그래, 스켈레톤 씨도 빨리 따라오세요. 저기에 맛있는 고깃집이, 아니 인간 고깃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먹어야겠네. 나 말고도 다른 좀비 씨들도 모여가지고 먹으려고 오셨네. 자 어디보자. 이거 벌써부터 이거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네 좀비분들. 여기 플레이어들이 주민들이 여기 숨어있네. 똑똑똑똑똑똑. 나는 문을 열 수 있는 좀비야. 맛있다. 일로와 맛있게 먹어주지. 죽어라. 맛있다. 한 마리 잡아먹었고. 자, 어딨어? 크리퍼 씨도 이거 주민들 먹으러 왔구나. 지금 여기 잔뜩 파티야. 지금 여기 와서 먹어. 자, 이거 썩은 살점도 내가 먹어주고. 일로와. 자, 맛있어. 한 마리 더 먹어야겠는데. 안녕하세요. 오구적. 죽어라. 오케이. 자, 파티를 즐겨보실까? 주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다 내가 잡아먹을 거라고. 좋아. 먹어, 치워버려. 여기 또 숨어있네. 들어와, 얘들아. 친구들아, 들어와서 맛있게 먹어. 잘한다. 내 친구들도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요. 언제 아침이 될지 몰라. 우리 빨리 이거 좀비들 맛있게 주민들 맛있게 먹어 치워버리자고. 오구적. 야, 이거 아침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벌써 아침이 돼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동굴로 돌아가서 내가 빨리 몸을 빨리 피해야 돼. 빨리, 야, 스킬레토시, 빨리 스킬레토시들, 빨리 도망가세요. 어이구. 안 돼. 이래선 안 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자, 살 수 있어. 아까 여기 우리 집에 동굴이 있거든요? 동굴 왔다, 다 왔다. 안 돼.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비로 플레이 해봤으니까 이번엔 크리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들. 내 이름은 크리퍼. 오늘은 어떤 유저들, 플레이어들을 저기 플레이어들이 있다.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해줄까? 좋아.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뒤로 돌아가서 빵 하고 터져주면 어? 플레이어들이 깜짝 놀라주겠지? 자 몰래 가서 슬금슬금 가서 플레이어들한테 가서 터지는 거야.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플레이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어? 이번에는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지은 집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지은 집에 가서 깜짝 놀래켜주자. 저기 유저들이 열심히 지은 어? 멋진 집이 있네요. 어? 들어가서 짜잔! 안녕하세요. 완전 재밌다. 덜그럭. 안녕하세요. 저는 스켈레톤이라고 해요. 오늘 스켈레톤을 되었으니까 양궁 연습 좀 할 겸 좀비한테 쏘기도 하고 자 저쪽에 플레이어들이 집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내 괴롭히도록 할게요. 야 스켈레톤을 산다는 건 정말 즐겁네요. 예. 여기 크리퍼가 터졌나 본데 맞춰볼까요? 오 한방 되게 좋네. 이거 스켈레톤이 되니까 화살이 무한이네. 되게 좋다. 저기 사람들이 엄청 잔뜩 있네. 좀비들이 잔뜩 있어. 안녕하세요 좀비씨 크리퍼씨. 뭐 사람이 있나요 여기?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그런건가? 야 이거 맛있는 고기들이 있네 여기. 자 반갑다. 맛있게 먹어주지. 야 스켈레톤도 되니까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마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마인데요 여러분들 화나면 이렇게 침을 뱉어요. 저기 침을 뱉기 딱 좋은 엔더맨 씨가 계시네요. 자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 야 이거 침을 뱉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마치 건달이 된 것 같아. 양아치가 된 것 같은데. 퇴퇴퇴퇴. 뚫어. 염산 같은 건가? 좋잖아 이거. 라마로 되니까 이거 침을 뱉고 싶어지는데. 퇴퇴퇴퇴퇴퇴. 야 이거 침 뱉은 건 개꿀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즈예요. 저는 불꽃을 발사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구마구로 이제 불꽃을 뿜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재밌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예요. 저는 못생겼는데 물이 없으면 못산답니다. 빨리 물가로 들어가야겠죠? 아 물속에 들어왔다. 와 오징어가 되니까 물속이 되게 편하고 좋네요. 근데 막 좀 느리다. 물속에서 숨도 쉴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야 오징어로 되니까 정말 못생겨진 기분이긴 한데 물 밖에 나가면은 제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속에 안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비로 살아가기 그리고 몬스터로 살아보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면 감사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구독자 58만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58만명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희 잉여맨 유튜브가 좀 더 오래오래 할 수 있고 내 사랑받는 채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